LCT VZK MSU 전동건 한번 사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소리 진짜 좋네요. 87점이네. 그래도 다행인 게 흑점으로는 다 들어갔네요. 네. 일단 소리도 너무 좋은데요? 자동으로 한번 써볼까요? 네. 자동은 저 가운데에다 쓰겠습니다. 네. 태엽을 좀 감아주고. 오늘 소개할 제품은 LCT VZK MSU라는 전동건입니다. 요즘 LCT는 130발짜리 탄창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태엽이 아닌. 아, 네. 노말 탄창이요? 예. 저희가 요청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 한번 기본적으로 분해 한번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PKP라고 네. 러시안 기관총이에요. 아. 전 세계 200종 한정품인데. 저희가 다음에 저거 해주시는 거죠? 저거요? 네. 무거워가지고 한번 생각 좀 해보려고요. 10kg이거든요, 저거는. 아, 그래요? 많이 무거운데요? 예. 일단 네.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5mm. 네. 그 무드 볼트가 있거든요. 그 뒤쪽인가요? 예. 아, 예, 보여요. 보이시죠? 네. 여기를 풀으시고. 그러니까 다 풀으시지 않아도 돼요. 아, 살짝만요? 예. 그리고 앞으로 밀고 스프링 가이드를. 뒤로. 제거를 하시고. 네. 이제. 이거 볼타입이라고 하죠? 네. 2mm 육각 렌치를 사용해서. 아, 그 AKN 다 있다는 그 앞에 두 가지 풀어주는 건가요? 예. 아, 그 챔버랑 아웃바리랑 예. 잡아주는 그 나사인가요? 예. 기존에는 그 십자 나사로 돼 있지 않았었나요? 기존에는 아니요. LCT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안쪽에 네. 그 나사가 두 개 보이죠? 네, 보여요. 예, 이거 두 개. 네. 얘도 풀어 줘야 돼요. 아, 네. 이게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네. 그 잘 집어넣어서 잘 못 푸시면 네. 핸드가드도 분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핸드가드까지요? 예. 전 어쨌든 한번 시도해보고 안되면 네 근데 넣으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죠. 아, 조금씩 조금씩 돌리는 거네요. 예. LCT의 네. 그 장점이 어떤 거냐면 네. 일단은 뭐 내부는 네. 뭐 그렇듯이 외관에 있는 이 철 있죠. 네. 이 재료가 중국산이나 기타 다른 회사의 제품보다 월등하게 강해요. 아... 충격에도. 그러니까 바디 자체가 예. 튼튼하다 이거네요. 예. 좀 더 풀어볼게요. 네. 재료를 굉장히 좋은 걸 쓰는 건지 아무튼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LCT가. 아... 예.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같은 쇠라고 해도 다 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속이라는 것은 네. 그 보통 이제 이걸로 풀면 이제 빠지거든요. 네. 금속과 네. 철과 알루미늄과 아연은 네. 엄연히 다르거든요. 금속은 그쵸. 모든 걸 포함한 거고. 네. 그 알루미늄, 철 다르죠. 네, 다르죠. 뭐 철을 쇠라고도 하는데 그 철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죠? 그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철기 시대거든요. 그렇죠.
철에 대한 책만 정말 한 권 이상 있을 정도로 철학하고 다른 거죠, 그게. 아, 그렇죠. 예. 어, 그립도 기존의 AK랑은 예. 완전 다르네요. 택택거려요. 잡기가 아, 좀 편해요. 그립감 좋겠는데요? 예. 그리고 정비성은 아마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하시다 보면. 그 RP게이트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뭐냐 플라이어도 네. 만약에 어, 보통 일반적인 거 이걸로 네. 하게 되면 기스라고 예 네, 맞아요 예 그렇죠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그래요 이거를 벌려 가지고 네 예 수평으로 잡게끔 있죠 아 그래서 차라리 꽉 물어요 차라리 미끌리지 않게 그래서 살짝 돌리면 이제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손으로 돌릴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얘는 제가 한번 그 정비를 한 거여 가지고 록타이트를 칠했네요 제가 그러면 잘 안 풀리죠. 예, 나사 풀림 방지액을 한 번이라도 발랐으면 이제 잘 풀리는 순간까지는 이제 플라이어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주 열 거 아니면은 예. 그 발라놓는 게 훨씬 좋겠네요. 그렇죠. 무조건 발라야 돼요. 뭐지? 잘 움직이는 곳들은. 아, 분해 쉽죠. 네. 오늘은 이건 조립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분해까지 말할 거예요. 아, 분해까지만요? 예. 네. 그리고 FET든 액티브 브레이크든 하나 달 건데 네. 제 생각에 AK는 FET 정도만 달아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기어박스를 뜯지 않고 달 수도 있어요, 둘 다. 아. 예. 그리고 이미지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죠? 뭐 자주 사용하시는 책상이시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예. 제 방법인데 보통 이제 박아놓고 네. 아 그게 풀릴 때 돌아가지 않게 하기 예. 위해서 박아놓으신 건가요? 예. 접시머리 넣어놓으시고 그냥 일반적인 삼형식 기어박스네요. 예. 삼형식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강력해요. 앞부분이 두껍고 컴팩트예요. 그러니까 깨질 일이 없다라는 거네요. 예. 아니요, 깨질 일이 있겠지만 잘 안 깨지죠. 이 형식에 아. 비해서. 홈이 하나 있거든요. 네. 대고 그다음에 손으로 잡아 당길 수 있으면 아. 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기압 박스를 열어볼까요? 네. LCT 사장한테 노즐도 십자형으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줬는지 모르겠네요. 바꿔주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그냥 원형이었는데. 네. 일본 기아가 좀 타이트해졌어요. 9mm 볼베어링으로 바뀌면서 아... 좀 아까 사격할 때 조용하다는 느낌 들었죠? 네, 좀 많이 조용했었어요. 9mm 볼베어링이 기본 탑재돼 있어요. LCT 전동으로 요즘에 나오는 거는요. 확실히 많이 부드러워졌겠네요. 움직임이. 예. 급탄 증가 부품 또 그 스틸 스프링 가이드 스러스트 베어링이 달려 있는 아, 꼬임 방지용이죠? 예. 기본 탑재. 어,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손볼 곳이 많이 없어지겠네요. 예, 점점 저희하고 거래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업체들이, 제조사들이. 아. 저희가 꾸준히 한번 노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저희 요청으로 십자형이고 아,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지금은 아, 어때요? 예. 잠시만요. 아 이렇게 살짝 기울이니까 보이네요. 예. 원래는 예전에는 다 이거였어요, 원형. 네, 동그란 거였죠. 예, 좌측 이거였는데 네. 이제는 십자형으로 다 바뀔 거예요. 아. 저희가 제작해서 700개를 보내기도 했어요. LCT에다가. 아. 앞으로 우리 이거 장착해 줘라. 아. 그 물론
도면도 저희가 직접 그려줬죠. 저거 나오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 한 번씩 비추잖아요. 아, 습관적으로 그냥 비추게 예. 되더라고요. 예. 아, 다 올리진 않았는데. 예. 어, 확실히 피드백이 이번엔 적용이 된 거네요, 그러면. 예. 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 좋은 것 예. 같아요. 그래야죠. 그리고 한 단계씩 앞서 나가면. 그렇죠. 예. 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예. 크게 손을 안 대면서도 좋은 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예. 인너바렐이 220mm 정도 돼요, 사이즈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속 실는데 있죠. 구멍이 뚫린 아, 사이즈를 해요. 네. GT에서는. 그때 긴 예.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통짜로 그냥 됐었죠. 그렇죠. 인너바렐이 363까지는 뚫려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그 455mm AK 이상부터는 네. 통실린더를 보통 써요. 아니면 그때만 살짝 뜯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런 거요? 마지막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니까요. 아. 연사 속도가 빨랐을 경우. 아, 인너 바렐이 짧으면 뚫려서 순간적으로 빵 치는 게 좋아요. 탄력이 붙었을 때 스프링이. 아, 그게 더 그러면 확실히 작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겠네요. 그렇죠. 탄속도 실질적으로 바렐이 인너 바렐이 짧으면 네. 탄속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실린더가 뚫려 있으면 또 잘 나와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팡 치잖아요. 네. 예.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물어보시면 설명해드릴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똥침, 스프링 가이드, 그, 피스톤까지 와도 돼요. 네. 아,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예. 요즘은 QSC라고 예. 그 스프링을 빨리 교체할 수 있게 시스템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삼형식 같은 경우는 따로 예. 그 시스템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2형식으로 된 M4나 이제 그런 총들 인기가 좋으니까 네. 거기에다가 많이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업빛 아. 메이커들이. 후발 주자들일수록 네. 더 노력을 해요. 또 그런 부분들을. 그렇죠. 그 중에 되게 유명한 곳이 로네스라는 곳이잖아요. 네. 피드백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오늘 기아 박스까지만 탔고 네. 어, FET든 액티브 브레이크든 뭘 하나를 달고 싶어요, 지금. 네. FET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그 FET회로.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 스파크 튀기는 거를 예. 최대한 그 전류를 억제시켜서 스파크가 덜 튀게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 덜 튀게 하는 것보다는 안 튀게 하죠. 아예 안 튀게요? 예, 제가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그 FET 회로가 네. 뭐 증발시키는지 빨아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 제가 이제 비비탄 사격장에 보통 이제 그 개조를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네. FET를 장착하지 않으면 네. 스위치가 3일을 못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다 타버려요. 그래서 접점이 안 붙어요. 아. 근데 FET를 장착하면 네. 거의 문 닫으실 때까지 스위치를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확실히 그러면 효과가 좋다는 거네요. 예.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자꾸 벌어지니까 네. 뜯어지긴 하는데 그게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1000배라고 하죠. 1000배. 그러니까 접점 부분의 내구성이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최대 1000배까지요. 아. 그럼 일반 게이머 기준으로는 그냥 한번 해 놓으면 평생 쓰겠네요. 예. 어, 꼭 달아야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FET를 했을 때도 네. 심 세팅, 또 모터의 상태, 네. 여러 가지 뭐 그 기계적인 조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최상의 성능을 이제 발휘한. 결국은 뭘 하든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라는 예. 거네요. 예. RPK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네. 셀렉터 플레이트 있죠. 네. 어, 셀렉터 플레이트하고 이 기어 부분이 여기를 딱따닥 맞아야 돼, 세 개씩이요. 아, 그 부분이요? 예. 어, 너무 밝아서 안 보여요. 그래요? 지금 잘 나오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헷갈리실 것 같으면, 네. 언급한 대로, 아, 에나밀 벤조짐이 1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렇죠. 싸죠. 예,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어, 나, 어떻게 하지? 어, 여기네? 딱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예. 뭐, 딱 봐도 보이니까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으면 네. 이 기아도 잘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아, 끝과 끝이 예. 딱 만나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접혀실 개머리판을 쓰는 7사 MN이나 네. 7사 U 같은 거 요즘에는 셀렉터 이게 안전이거든요 지금요. 이게 연발이에요. 아, 연발. 밑에가 단발. 근데 네. 안전으로 해야만이 네. 바디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기아 박스가. 바디에요? 그래서 그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기아 이빨이 잘 맞는 것을 네. 그러면 안전 상태에서 여기를 딱 그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안전으로 조립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거 예. 들어가 쉽게 그 장착을 예. 하기 위해서 안전 모드를 항상 놓는 게 좀 편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힘이 제가 세져가지고 손으로 아직 조금 더 세지셔야 예.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선은 네 RPK 선거판대로 이렇게 들어서 그냥 끼우시는 식으로 예. 그리고 누르시면 돼요 손으로. 그 부분은 약한 처리인 거네요. 예.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 건데 그 좀 네. 서운하니까 네. 이 배터리 지금 충전하는 소리가 아까 났거든요. 네, 완료됐다고 떴었어요. 예. 일단 7.4V로 네. 조립이 잘 되었는지 한번 사격을 해볼게요. 네. 발사를 해볼게요. 안전이잖아요. 네. 가운데 정도가 연발. 아, 밑에가 네. 단발. 조립 잘 됐네요. 네. 일단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